요즘 검찰의 수사를 보면 이 신중과 신속 모두가 연일 반복되고 있습니다. 신중한 것은 집권 여당에 매우 신중하고 신속한 것은 민주통합당에 매우 신속합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아침 또 보도에 보면은 검찰이 이 새누리당, 옛날 한나라당이죠. 이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헌금 의혹을 각하하기로 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. 이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공천 헌금이라 함은 과거에 4년 전에 친박연대의 공천 헌금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. 또 최근에 이상득, 이 영일대군에게 쏠리는 시선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각하 사유를 보면 이 공안일부장이 지난달에 성령 불상자가 이 내용의 고발을 접수했기 때문에 각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는데, 그렇다면 KBS의 보도 또한 제보자가 누군지 지금 밝혀지지 않은 성령 불상자입니다. 그런데 어떻게 KBS의 그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CCTV 압수수색을 이렇게도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부러진 칼날을 입증했는지 여기에 대한 검찰이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조금 전 언내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영일대군, 방통대군, 그리고 돈봉투 국회의장, 김효재 정무수석 즉각 소환해서 수사를 국민들을 가슴을 좀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최근에 검찰 수사를 보면 이 국민 수사감시단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검찰 수사가 지나치게 집권 여당에 신중하고 또 지나치게 민주통합당에는 신속해서 결국은 검찰의 칼날이 부러지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. 검찰은 이상득, 최시중, 그리고 박기태, 김효재 이렇게 거론되는 네 사람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